어린왕자 영어 독해장문 13번째. 오늘은 12월 19일. 보이스 타이핑을 이용해서 읽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영어 읽기를 하면서 보이스 타이핑이 내가 읽은 내용을 타이핑을 하는데, 미스 타이큰 words, 그러니까 잘못된 단어들이 입력이 됩니다. 잘못된 단어들을 보면서 왜그 단어가 잘못됐는지 읽는 사람은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looked at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그냥 he looked at이라고 발음을 했다, 타이핑이 된다 그러면 looked라는 to 발음을 조금 약하게 했거나 약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F 발음과 B 발음을 구분을 잘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타이핑을 이용해서 리딩을 하면 발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 컴퓨터의 프로그램화된 보이스 타이핑이 내가 말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만약에 100%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어떤 스탠다드한 표준에 의해서 이것이 타이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스피커나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세컨드 랭귀지로나 포른 랭귀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컴프리헨셔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스피킹을 내가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then I made a drawing. He looked at it carefully. Then he said, "No, this sheep is already very sickly. Make me another." I made another drawing. My friend smiled gently and indulgently. "You see yourself," he said, "that this is not a sheep. This is a ram. It has horns." So then I did my drawing over once more, but it was rejected too. Just like the others, this one is too old. I want a sheep that will live a long time. By this time, my patience was exhausted because I was in a hurry to start taking my engine apart. So I tossed off this drawing. 마지막 부분에서 발음이 많이 샜네요. Toast of destroying인데, post of destroying라고 타이핑이 됐어요. This drawing, 아마 이 this drawing, 내가 얘기한 this drawing과 destroying의 어떤 그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의미고, this drawing, 끊어서 빨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토스도 T 발음을 정확하게, I tossed of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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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ssed off, 그냥 I tossed off 했더니 T 발음을 post P 발음으로 인식을 해버렸네요. 어쨌든 계속 읽어가면서 발음에 가까워지기 연습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45문장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45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문장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은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구성할 때 그래도 틀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틀려도 조금만 틀리는. 그래서 뭐한80% 이상, 그러니까 틀리는 부분이 20% 미만이다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10% 미만 또는 5% 미만으로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기준으로 한20% 정도가 좀 미스테이크가 있다, 좀 실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45문장에 대한 기본을 알면 단언하건대 미스테이크를 20%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made a drawing 이라는 게 동사 유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make라는 동사가 상당히 그 명사와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make an appointment, make reservation, make decision, make plans, make a drawing 이런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make a drawing을 하나의 유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제는 일단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ook at it 또 수고 개념이죠. said 직접 화법은 주로 현재라는 것. 왜 그러냐면 주로입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사실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주로 현재입니다. 명령문 역시 뭐뭐 해달라 하는 것도 현재 시제. 동사가 앞에 나오는 make me another 설명 화법이 아니니까 the made another drawing을 그냥 하나로 놓겠습니다. 메이크의 어떤 동사 패턴을 쉽게 알수 있도록. 'Use yourself' 너도 알잖아라는 표현이겠네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비동사고. This is a lamb. 비동사. It has. 3인칭 단수 현재에서의 시제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Was rejected' 수거고. 수거라네. 수동태고. 역시 비동사에 자, will live a long time. 오랜만에 미래 시제가 나왔네요. 자, 미래 시제가 나왔습니다. 미래 시제 will이라는 조동사에 live라는 동사가 사용된 겁니다. be exhausted 수동형이고 I was in a hurry. My engine apart, so I toss up. 자, 동사 뒤에 분사라는 어떤 전치사형 분사, 부사 이게 들어가면서 이디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토스 하면 그냥 뭔가를 딱 올리는 건데, 토스 오프 하면은 온오프 어떤 걸 떠나다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toss up 하면은 툭 던지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뭐 예를 들어서 이디엄을 우리말로 뭐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런 쪽보다는 아, 이 의미가 뭐다 어떤 오프라는 게 들어감으로 해서 토스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아, 활용하는 데도 그렇고 어쨌든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명사 부분으로 가서 자 명사에서는 아, 어, 더, 언, 복수, 에스 그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명사에 대해서 할 적에 아, 지금 소유 그러니까 수식하는 대명사는 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쌍으로 있는 것은 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a horn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n eye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a hand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horns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lamb 양, 염소, 염소가 되겠죠. 램은 goat 염소, 램. 이게 어식과 어램의 차이는 어식은 뿔이 없는 녀석이고 어램은 뿔이가 있는 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변해 이야기했을 때 어식도 양이고 어램도 양입니다. 근데 어램은 뿔이 있다는 거. 예, 혼스가 뿔이 양쪽에 있으니까 혼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close your eyes 라고 하지 close your an eye 이렇게 하면 얘기가 의미가 틀려집니다. close your eyes 하면은 눈을 감아라고 close your an eye 하면 눈 한쪽을 감아라 또는 뭐 close your right eye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자, 명사 부분입니다. 명사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스닝 하는데도 그렇고 스피킹 하는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이 명사 부분에서 미스테이크가 나면 아, 이해식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리스닝도 잘 안됩니다. 연음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그 명사와 따라다니는 어나 더 같은 S 같은 표현에 대한 감이 있어야 얘네들을 캐치하고 쉽게 들을 수가 있지 이거에 대한 감이 없으면 억지로 들으려고 해도 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드로미어십 하면은 드로미어십 몇십 어십 어십 하면은 나는 아 십이 안 들리고 어십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라는 걸 알면 어의 의미가 뭐다라는 걸 알면 어떤 명사 포지션이에서 굳이 어십 아 십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는 하나의 우리말로 치면 예를 들어서 야, 너 방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에서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안 두고 그냥, 방, 나와. 이런 말로 빨리 캐치를 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It's time.
많이 있네요. 이렇게 명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명사를 대체하는 표현. 주로 대명사가 명사를 대체합니다. 대명사는 뭐 늘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단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누가 간단하게 이 단어의 뜻은 뭐다 라고만 알면 그리고 그 지금 리뷰를 하면서 느끼겠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굳이 공부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도 없고. 자, 이게 대명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네요. 자, 명사 수식하는 명사 수식. 지금 딱 하나 관계대명사 to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어식을 꾸며주는 that will live long time 이라는 게 1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랜 동안 살 수 있는 양을 좀 그려달라. 어떤 양이 오래 살까요? 베이비 sheep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겠죠. 딱 명사를 수식하는 게 이거 하나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앞부분에 명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리뷰하고 있는 문장들은 아주 심플 센텐스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가장 베이직한 구조예요. 그런 문장이 많아요. 그러면은 굳이 문장 수는 많다 그러면은 수식하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 made a drawing 하면 어떤 게 수식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This is not a sheep 하면은 이것도 수식이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주어, 동사, 보어의 구조입니다. 아주 심플한 문장 구조죠. 예를 들어서 I'm happy 어떤 수식도 없습니다. 내가 happy하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지. I'm very happy 하면은 very가 이제 수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부사는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So then, mirroring carefully 부사고, then도 부사고, already very sickly. 이 sickly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왜 sickly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Very sick? Lovely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아파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단어로 이 sickly를 표현한 것 같은데
글쎄 좀 단어 구조가 좀 이상하네. gently and indulgently 부사고 over once drawing over once more over once more도 전치사 just like the others처럼 전치사구입니다. too old long time 다 by this time 이것도 by this time의 구문입니다. 내 인내가 아주 지쳤다라는 의미는 지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because 이것도 무사절이죠. reason 이거는 요게 부사절이고 요게 그때까지 이 전치사구고 My patience was exhausted 가 일반 메인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부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om made a drawing. Sam looked at the sky. Vincent said to his friend, he will go to the movies. He would go to the movies. Sam is a student. Make me a good boat. John made another drawing. Alice smiled at his mother. Jane sees a picture.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드로잉 그림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치겠습니다.